안녕하세요. 식물생활 농장의 임영준입니다. 올해 노지에서 월동 테스트를 하려고 심어준 파파야들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잎들이 노랗게 변해가고 있는데요. 대부분은 노지에서 월동 테스트를 하고 잎들이 노랗게 되어 떨어지기 전에 일부를 캐내어 한 곳에 심어 실내 월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곳에 여러 개를 심어야 해서 뿌리를 최대한 잘라서 캐내줍니다. 대략 14개 정도 파파야를 캐냈고요. 한 곳에 심기에 넓게 펴진 잎들을 윗부분만 남겨놓고 잘라줍니다. 파파야는 목대 속이 빈 상태여서 물꽂이를 하면 물러 썩게 되어 퍼진 잎들을 모두 잘라주고 리빙 박스에 뿌리를 넣어준 후 상토를 부어 간격이 있게 심어줍니다. 상토를 너무 많이 넣으면 물을 주었을 때 무거울 수 있어 뿌리 부분만 심어주고 물을 부어 상토를 축축하게 해줍니다. 파파야는 현지에서도 습한 곳에서 잘 산다고 하는데요. 리빙 박스에 상토를 넣고 물을 부어 약간의 질퍽한 상태로 파파야들을 모두 심어주었습니다. 이 상태로 실내 월동을 하여 내년 봄에 새순이 나오게 되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